할 말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랬지 않습니까? 승희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말해요. 한승희 어디가 어떻게?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라고 당장! 한국 들어올 때 이미 위안 말기였어요. 사람이 그 지경인데 여태 안 말리고 뭐했어? 회사 일로 뛰어다니고 옆에서 다 봤으면서! 그 여잔 환자로 있을 때보다 한 아이의 엄마로 또 작가로 있을 때 더 행복하니까 됐어요? 죽음을 앞두면 주변에 알리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다 개소리야.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요.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? 한승희 씨 자신도 가끔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도 있고 행복해 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다 알면 모두 그 여자 곧 죽을 불쌍한 여자로밖에 안 볼 거 아닙니까? 지금 문태주 씨처럼 그쪽은 저 여자 병원에라도 집어넣고 마지막을 지켜주면서 불쌍해 하면 죄책감 떨쳐내고 책임 다했다 위안받을지 몰라도 그건 그쪽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지 그 여자 위한 게 아닙니다.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설픈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그 여자 인생 마지막을 방해할 수 없어요. 가난한 미혼모 출신의 성공한 화가가 시한부로 죽음까지 앞두고 있다면 돈에 눈먼 그 회사로선 더할 나위 없는 홍보거리겠지만 그 정도로 형편없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내가 죽는다고. 죽는데 나, 난 늘 행복해질만 하면 엉망이 되더라. 너랑 결혼을 꿈꿨을 땐 네가 떠났고 이젠 그루랑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지 했더니 내가 떠나야 된대.